횃불체육단의 일꾼들과 선수 감독들이 온 나라의 체육열풍을 일으키는 데서 청년들이 앞장에 서도록 내세워주신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가슴 깊이 사귀하며 훈련에 더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단은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조직해 주시고 횃불체육단이라는 이름도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달아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갓 조직된 우리 횃불팀 선수들이 축구 경기를 2013년 7월 31일과 2015년 4월 13일 두 차례나 보아주셨는데 우리 선수들이 골을 넣었을 때는 잘한다고 치하도 해주시고 또 경기가 끝난 다음에는 선수들 한 명 한 명 다 만나주시고 그들과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셨습니다. 그 후에는 우리 횃불축구팀 1조 선수감독들이 열린 편지도 보아주시고 나라의 축구 열풍을 일으킨 데서 꺼지지 않는 횃불이 되라 라는 사랑의 친필 소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병영 원수님께서 우리 횃불팀과 사이어팀 사이 남자 축구 경기를 보아주실 때 저도 그 경기에 참가했댔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은 너무 긴장해서 경기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꺼지지 않는 횃불이 돼서 시대 앞장에서 달려나가도록 끊임없는 활력을 부어주시는 우리 원수님의 그 사랑 그 믿음에 거무되어 저희들은 힘껏 달려 우승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무슨 일에서나 앞장에 서기를 바라시는 우리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 깊이 새기고 경기들마다 해서 성과를 이렇게 나가겠습니다.